가슴에 아쉬운 것은 사랑이었을 뿐. 두 번 다시 부르지 못할 그 이름은 안 됐지요. 사랑이 머물지는 않아도 가슴을 채워져 일주일 동안 연락 한 번 못했던 거 미안하오. 기다릴 거라는 거 알았지만 선뜻 찾질 못했어. 바쁘셨나 보죠, 많이. 여러 가지로 회사 일로 인사 이동이 좀 있었고. 하지만 다 핑계일 거예요. 저한텐 말씀하시기가 싫으신가 보군요. 사모님하고 무슨 언짢은 일 있으셨다면서요? 어떻게 알았어? 한의사님 집에 오셨고 신생님하고 하시는 말씀 언뜻... 그 얘기는 그만둡시다. 언짢은 일이 있을 때마다 당신을 찾는 내 자신이 싫어서 일부러 피했을 뿐이야. 섭섭했어. 기다렸어요, 많이. 그랬을 거요. 연락하고 싶은 거 참는 만큼이나 마음은 당신 쪽이었으니까. 무슨 일인지 궁금해요. 우리 둘이 만났을 때는 우리 얘기만 합시다. 무슨 얘기를 하죠? 당신 어린 시절 얘기. 내가 몰랐던 때. 아무리 생각해도 제겐 어린 시절이 없었는걸요. 영화 필름 끊어진 것처럼 뚝 잘라졌어요. 철이 나서야 생활고에 시달리는 엄마 기억밖에 없어요. 이가 아파서 저절로 빠질 때까지 병원 한번 못 가시고 저 중학교 보내시느라고 삭바느질 하시면서 너 크면 이런 고운 옷 한번 입혀야 할 텐데 사각거리는 갑사옷감 소리 들으면서 저절로 어른이 됐나 봐요. 빨리 어른이 돼서 이런 고운 옷 나 대신 엄마 있게 해드리고 싶었는데 이젠 그 꿈조차 깨지고 말았어요. 고등학교 땐 엄마 심장병 때문에 이모 집에 얹혀 살게 됐고 그때부터 눈칫밥 신세 결국 지금까지예요. 더 계속해봐. 왜 그렇게도 가난했는지 원망 많이 했어요. 세상 참 불공평하구나.
점심시간에 학교 친구들하고 둘러앉아서 도시락 한 번을 제대로 못 먹었어요. 내 도시락 반찬 친구들이 볼까봐 창피해서요. 수학여행 땐 회비 못 내서 못 가는 애 저 말고 또 하나 있었거든요. 둘이서 설악산 못 가는 대신 창경원 구경 갔던 거 지금도 기억에 생생해요. 이런 얘기 계속 듣고 싶으세요? 기억나는 거 전부 다. 밤을 새고 얘기해도 궁색하고 우울한 얘기뿐이에요. 여태까지 살아온 중에 지금 이렇게 앉아있는 시간이 제겐 가장 화려한 시간이에요. 싫어요 이런 얘기. 다른 얘기해요. 잊어버리고 싶어요. 잊으려고 할 필요 없어. 나라고 태어날 때부터 온수저의 비물로 태어난 사람이 아니오. 당신하고 똑같은 시절이 내게도 있었어. 남의 집에서. 알고 있어요. 지나간 어려운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다고 믿고 있어. 그 긴장이 풀어진다면 아마 나는 단 하루도 버티지 못할 거요. 그래서 당신 모습을 처음 본 순간 네 옛날 모습이 떠올랐고 당신에 대한 동질감이 우러났던 거지. 제가 처음에 오해했던 건 어떡하고요. 얼마나 괴팍한 분이라고 생각했는지. 지금은? 말 안 할래요. 이렇게 마주 앉아 있잖아요. 요 근처에 저 잘 걷는 길이 있어요. 나가서 걷고 싶어요. 너무 늦은 거 아닌가? 지금 들어가면 괜찮아요. 우리 서로 아무것도 구애받지 않고 자유스러운 처지라면 얼마나 좋았겠어. 얼굴 잠깐 보는 것도 즐거운 일인걸요? 당신을 이만큼 어른으로 만들었는데 도대체 어떤 힘일까? 욕심 부리지도 않고 불평도 안 하고 항상 혼자였거든요. 투정 부릴 상대가 없었어요. 이제부턴 나한테 하면 돼. 네, 네. 환자 상태가 그러면은 약을 우선 두 봉지를 한꺼번에 들게 해보세요. 네, 그러세요. 아, 괜찮습니다. 네, 네. 네, 안녕히 계세요. 자, 자 이건. 독일식 소세지에 양파와 당근이 가미된 버섯 볶음입니다. 진씨가? 진씨가? 오, 모양은 그럴듯한데요? 에이, 맛은 더 그럴듯해. 먹어봐. 아이, 가만, 진씨가 오면요. 왜 이렇게 못 나와? 진씨가? 아, 이거 봐. 이건 바이타민C, 이건 고단백질, 이건 바이타민 A, 당근이 들어갔으니까. 이건 바이타민 E. 이런 걸 먹어야 성인병 예방에도 좋고 건강한 의사의 건강한 환자 당신 알아? 당신 내일부터 증권회사 그만두고 우리 병원에 영양사로 오지 그래요. 아, 글쎄 그런 걸 내가 해야 적성에 맞는 건데 증권회사 상무 그거 삭막하거든. 어우, 또 먹을 거예요? 그래. 그래. 야, 이건 이 야채입니다. 먹으면서 공부를 해야지. 요새 학생들 운동 부족이라 큰일이야. 이런 걸 먹어야 청소년 체력 증진에도 좋고. 아니, 성인병에서 3초도 안 돼서 청소년 체력 증진으로 가요? 아이고, 이 사람이 뭘 몰라. 몸에 좋은 건 남녀노소 구별 따로 없어. 아이, 선민 이럴 때 해필 어딜 가서 이 별밀 못 먹나? 아까 전화 받고 나갔는데요. 그래? 뭐, 남자한테 온 전화였어요. 남자? 어, 오는 마이군. 어, 마침 오는군. 그래도 먹을 복을 있구만.
또 요리하셨어요? 에이, 글쎄, 인류 요리사 곁에 선미 같은 삼류 조술도 있는 게 나은데. 자, 아이고, 이거 물들 먹으면서 먹어. 좀 짤 거야. 어서 먹어. 네, 앉아. 자, 이거 먹어봐. 어떤가? 아빠는 안 드세요? 그 요리사는 원래 만드는 기쁨으로도 배불러. 응? 그 먹어준 사람 보는 걸로 재미로 만드는 거니까 난 됐어. 여보, 짜긴 좀 짜다. 독일 음식이라는 게 원래 짜. 게르만 민족이 그 야만족이거든. 그 음식이 그저 소금이나 쳐넣었지 뭐 조리할 줄 알았겠어? 짠 음식이 몸에 안 좋대요. 그건 네가 몰라서 하는 얘기야. 여름엔 적당한 염분 섭취를 해야 해. 아직 여름이 아니잖아요. 그죠? 선민 어때? 맛있어요. 야, 우리 집에서 표준치 음식 맛 아는 사람은 선민밖에 없어. 은지가 물 좀 갖고 와. 네. 어디 갔었니? 네, 저 친구 만났어요. 남자친구? 뭐 사귀는 친구라도 생겼나? 아예 아니에요. 예, 바깥에서만 만나지 말고 집에 한번 데리고 와봐. 응, 그러지. 그 한번 보자고. 아, 이 놈 왜 이렇게 늦어? 응. 한숨 잤니? 깜빡했어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아이 뭐 장훈이도 늦는 걸 보니까 회사 일이 바쁜 게지 뭐. 맨날 바빠. 저 과일 좀 드세요. 이누기도 좀 들어. 저 오빠. 아이고 저 어머니도 좀 집어들이지 않고. 아유 엄마. 자 언니도. 아 여지껏 그 어려운 공부했는데 뭐 좋은 결과 있겠지. 그나저나 마냥 연락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게야? 마냥은 아니고 엄마. 넌 좀 가만히 있어. 절차가 좀 까다롭습니다. 카스트 거기가 아주 좋은 곳이래요. 저, 아줌마 카스트가 아니고요. 응. 카이스트예요. 이리 좀 앉아보세요. 그래. 아유 카스 카이스 카트. 아유 나는 그냥 모르는 말이 돼서 도통 어려워가지고. 저 아줌마 저 저 따라해보세요. 카이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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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이스트. 아, 적어도 아들 교수 되는데 그 직장 이름 정도는 아셔야 된다고요. 저 카이스트가 무슨 뜻이냐면요. 어머니, 제가 말씀드리죠.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의 영어 약자로 한국과학기술원이라는 뜻이에요. 아유, 예, 그건 더 모르겠다. 아유, 몰라도 돼. 아들 똑똑하면 됐지, 뭐. 아이고, 아이고. 그래, 내가 나왔다. 너무 열어? 아니, 엄마. 그래도 그런 데 다니는 아들 뒀으면 그 정도는 아셔야 된다고요. 언니, 상관없어요. 막내 아가씨 말도 일리는 있어, 막내 아가씨. 왜 오빠? 왜 그래? 어제 사장님 오셨나 봅니다. 언제 들어왔단 말이야? 박서방 아직 안 들어왔어? 어? 언제 왔어? 아이고 얘 늦었구나. 안 들어왔으니까 묻는 거지. 박서방은 어찌 된 거야? 글쎄요. 전 환영회식하는 언제였지만 아마 딴 데 갔나 보죠. 인사위원회에 통과됐다며. 안 돼. 환영회식? 어. 고실장이 와서. 고실장? 언제? 오늘. 근데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왜? 잘났어. 내가 고시장 좋아하는 거 몰라? 오는 줄 알았으면 공항에 마중 나갔을 거 아니야. 하루 종일 집에 있었는데. 근데 이인 어디 갔어? 거기도 빠졌댔어? 다른 볼 일이 있었는나 보지. 별걸 다 신경을 쓰고 그러네. 가자 우리. 응? 네. 웃겨 정말. 아, 잠깐만요. 자 그럼 잘 자. 잠자니까 불편하더라도 네가 좀 참어. 돈 벌어가지고 가게 키우면 방 얻어서 편히 잘 수 있으니까. 한번 잠들면 누가 업어가도 모르는 거 아니야?
너 지난번에 자다 떨어지는 소리에 나 간 떨어질 뻔했어. 안녕히 주무세요. 그지야? 아닙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그래. 와서 자. 아이고 장마 들려나 이렇게 후덥지근한가? 그래. 당신 얘 좀 앉아보시오. 아이고 후덥지근하다. 아이고. 도대체 쟤는 왜 들였어? 장사해서 월급 주고 나면은 뭐 남는 게 있다고 사랑까지. 걱정 마. 걱정을 말어. 그저 당신은 아무 걱정 말고 몸이나 주슬려. 그게 남는 거야. 언제 빚 갚으려고 이러는지 원. 글쎄 걱정을 말어. 고시장 왔다면서요? 거기도 안 가고 어디 갔다 와요? 애들은 자나? 왜 딴소리 해요? 당신 왜 늦었냐고 묻고 있는데. 일이 좀 있었어. 무슨 일이요? 여보. 여보. 당신은 뭐든지 나한테 왜 숨겨요? 고실장 온 거라든지 왜 늦었다든지 그런 말 나한테 해주면 안 돼요? 뭐든지 숨기고 말 안 하니까 내가 화가 나잖아요. 당신이 꼭 알아야 될 일이면 왜 말 안 하겠어? 늦을 일이 있어서 늦은 거고 고실장 온 건 당신하고 상관없는 회사 일이야. 부부가 필요한 말만 하고 살면 남하고 다를 게 뭐 있어요? 당신 스케줄 뻔히 아는데 이상하네 정말. 피곤해서 핸들 잡기 싫다는 사람이 걸핏하면 용기사 집으로 들여보내놓고 말은 안 해주고 요즘 왜 그래요? 나 몰래 여자 만날 일이라도 있어요? 잡시다. 얘기 좀 해요. 할 얘기 없어. 이러고 나 잠이 와요? 여자 생기면 얘기하라고 했잖아요. 내가 제일 못 견뎌하는 게 날 속이고 숨기는 거라는 거 당신 알잖아요. 어디 갔었어요? 누구 만났어요? 당신이 이러는 게 날 더 집으로 늦게 들어오게 한다는 건 몰라? 핑계 대지 말아요. 자. 이상해 정말. 뭐든지 내 탓이야 뭐든지. 왜 안 자고? 나 얘 정원에 좀 나가 있었습니다. 한잔 하지. 됐습니다. 어려워할 거 없어. 와. 자. 레이저 핵융합 연구라는 게 뭔가? 아, 예. 앞으로 인간의 에너지원은 100년 이내 고갈될 거고 바닷물 속에 무한히 저장되어 있는 두 개의 중수소액이 결합해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열로 에너지를 개발하면 인류가 최소한 천만 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됩니다. 원자력 발전처럼 위험은 없나? 폭발할 위험성은 제로고 무한대 에너지원에다 무공해라는 장점이 있죠. 맨체스터 회사에서 수년간 연구 경력을 쌓은 다음에 온다더니 그대로 온 건 어머니 때문인가? 네. 사실 그 연구 경력이 없기 때문에 카이스트에서 받아들여질지 모르겠습니다. 오라는 대학 다 마다하고 꼭 카이스트에 가야겠다는 고집은? 좋은 학생, 좋은 시설에다 국가의 지원을 받아 첨단 과학을 연구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이죠. 한 가지 일에 집념을 가지고 한평생 노력하는 학자들의 집단이라는 것도 마음에 들고요. 앞으로 자네 같은 젊은이들 때문에 에너지 고갈 걱정은 안 해도 되겠구만.
아침이라고 새모이처럼 먹으니 일도 좋다만 몸도 생각해야지. 걱정 마세요. 잠도 모자랄 테고. 엄마도 참 제일 제가 알아서 해요. 다 알아서 하면서 제 짝은 왜 못 찾아? 어머나 참. 때가 되면 가겠죠. 예, 정이 말이다. 눈치가 아무래도 이상하다. 넌 안 그렇든? 뭐가요? 어려서부터 인욱이 따르는 거야 알지만 아무래도 땀만 먹고 있는 것 같아 눈치가. 둘이 좋아해도 괜찮은 짝 아니에요? 난 반대다. 반대요? 엄마도 신분 따져요? 사람만 괜찮으면 됐지. 정이만은 안 돼. 너희들하고 다르다. 그 애만은 어떻거든 좋은 집안 골라보내야 내 편이 눈 감는다. 어서 가봐. 아, 어서. 네, 다녀올게요. 엄마, 그 일 갖고 미리 걱정 마세요. 알았다. 정숙이 데리고 가실 거죠? 뭐 지난번에도 안 갔다니 오늘은 내가 데리고 가야지. 다녀올게요. 예, 저기 저 바로 그릇 하나 꺼내다가. 그니 손에 사지 살림 다 먹겠구만. 어? 지도 더 이상 가만 못 있겠구먼요. 아니 이해가. 미안해서 그래요. 지 월급에서 다 빼세요. 한번 실수는 병까지 상사된다. 얘가 이게 한 번이요? 아이 비켜 비켜. 지가 해요. 선생님 자 들어가 있어. 나올 것도 없어. 아이고. 그릇을 전부 고무 그릇으로 바꾸든지 해야지. 이러다가 한 달도 못 가서 그냥 그릇이 한 그릇은 전부 걷어내고 말겠다. 이젠 안 그럴 거구먼요. 조심 좀이야 조심. 왜 이렇게 덤벙대? 어? 엄마 아버지 닮아서 그런지 바쁘고 급해요. 조상 탓해라 조상 탓. 너희 부모님 성질이 그렇게 바쁘고 급해? 그럼요. 아 그러니까 지 혼자 남겨두고 서둘러서 저승길 떠나셨죠. 어. 아, 아버지 가시고 한 달 뒤에 어머니 가셨시오. 지도 돈 벌어서 붙여줘야 동생들 먹고 살아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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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 보시죠. 예, 올라갑시다. 갑시다. 우리나라도 이젠 개인 부틱보다는 기업에서 생산되는 상품이 패션 시장을 리더하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그만큼 점포수가 늘고 회사가 비대해짐으로써 수작업으로서는 어떤 한계점에 다다랐다고 보고 분류, 관리할 수 있는 전산화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은 고 실장이 하도록. 네. 이 전산화 시스템을 투자하는 것은 자료 수합의 즉각적인 회계 및 이 현대 패션 시장에서의 정보화 시대에 대처할 수 있는 퀵 리스폰스를 위한 테크닉을 목적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그보다도 이 앞으로 기획 조정실을 운영하는 기획 안건으로서 이 회사의 전반적인 향후 계획 수립, 이 회사의 가고자 하는 방향 제안으로서 이 패션 정보실의 필요성에 역점을 두고 싶습니다. 패션 정보실의 주 업무라고 한다면요? 네, 이 패션 라이프 사이클이 짧아지고 이 패션 스타일이 많아짐으로 해서 세계 패션 정보를 입수 분석하고 이 새로운 예측을 하는 사내 전달 기관인 셈이죠. 일본 월드사의 경우만 해도 이 정보실 빌딩이 따로 있어서 50여 개국의 모니터와 시장 조사를 위한 이 모든 자료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세계 패션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정보가 하나로 통합되어서 혼동이 없는 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외국 잡지의 경우만 해도
그림만으로는 이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거죠. 더구나 디자이너의 외국어가 능숙하지 못할 경우 이 확실히 파악할 수 없는 에러를 정보실을 통해 커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MD와 디자이너의 모임을 정보실에서 개최하여 이 부서와 부서 간의 융합을 꾀할 수 있다는 이점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렇기는 해도 정보실은 결국 소비적인 부서로서 투자한 만큼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군요. 이 사람 몸으로 예를 들죠. 일은 손발이 합니다. 그러나 일을 하게끔 하는 것은 결국 머리입니다. 이 기획 조정실이야말로 우리 회사의 브레인 역할을 할 거라고 전 장담합니다. 패션 정보실의 목적이 패션 업체의 전문적 정보 제공과 유지에 있고 각 개인의 기능 유지와 교육을 위한 것이라면 구체적인 운영 계획은? 도서 관리, 정보지 번역 및 발표, 각 관련 파트 모임, 영업인 교육 강화, 국내 시장 조사 및 브랜드 전략 회의, 컨설팅, 통역 및 자료 정리 될 수 있겠습니다. 더 구체적인 것은 부서와 부서. 병원 약속 시간 철저히 지켜야지. 나 병원 안 가도 돼요? 아, 지난번에도 안 갔으면서 또 안 가? 멀쩡히 체벽이 또 안 간다니 이건 또 무슨 소리야? 나가서 고실장한테 점심 사달라고 할래요. 병원 다녀온 다음에. 난 안 가요. 왜? 나 병 다 나오면 그이 나랑 헤어지겠다는데 뭐. 말이라고 해. 너 비용 남은 제일 좋아할 사람이 박서방이다. 응? 헤어지는 거 무서워하면서 그런 말은 왜 해? 어떻게 나오나 한번 떠본 거지 뭐. 말이 시대는 법이다. 애 낳고 살면서 헤어지자니. 그래 박서방이 그러자고 오니까 네 속 편하든. 아유 몰라 몰라. 엄마 무슨 말만 꺼내면 야단치려고 그래. 아유 가요. 야단 같은 건 언니한테나 치고. 아, 네 언니가 야단 맞을 짓을 해야 야단을 치지. 이거 엄만 그저 언니만 최고래지. 에이구 너도 언니 좀 고만 못 가대. 안 대리 사랑이지 치 사랑이니? 지 언니가 저렇게 끔찍이 생각하면 이젠 저도 그냥 나 안 가 병원. 예 엄마가 대신 가구려. 나 이렇게 아픈 거 부모 형제 탓이래. 내 잘못 하나도 없대. 그래 애미가 잘못했다. 일어나 응? 언니만 최고라서. 조기사, 사모님 나오시오. 네. 미리 먼저 나와서 대기하지 뭐 하고 있었어요? 아유, 여태 나가 있다가
방금 다시 들어왔죠. 사모님 안 나오시나 보고. 아니 얘는 어디 간다고 합니까? 종강리 있으면 집에 좀 있지. 그 애가 어디 집에 붙어 있는 애예요? 아유 어서 가자. 다녀오세요. 네. 오빠 오기 얼마나 기다렸는 줄 알아? 근데 이게 뭐야? 한 집에 살면서 서로 피해 다녀야 돼? 그리고 이렇게 밖에서 만나자고 애걸해야 되고? 정이야, 내 말 들어. 애 취급하듯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우리 또래 애들 파트너 다 오빠 나이야. 왜 오빠 혼자 영감 행세해? 날 그저 오빠처럼만 대해줄 수 없겠니? 내가 싫어? 오빠 나 싫어하지 않는 거 알아. 그런 거 모를 만큼 나 바보 아니야. 우리 왜 이렇게 서먹해야 돼? 나 미국 갔을 때만 해도 오빠 이러지 않았잖아. 네 말대로 나도 결혼해야 하겠지. 어머니도 모셔야 하겠지. 하지만 넌 아니야. 이런 식으로 날 배신하는 거야? 어렸을 때부터 오빠가 날 섹시로 삼겠다는 그 말 나 장난으로 마음에 두고 있지 않았어. 그건 철없던 시절 얘기고 이젠 너나 나나 어른이야. 난 어머니가 상전으로 모시던 여자 부인으로 맞이할 순 없어. 아줌마가 나를 얼마나 좋아하시는데. 좋아하는 거하고는 달라. 어머니 지금까지 당신 감정 단 한 번도 드러내지 못하고 남의 눈치만 보며 살아오신 분이야. 너를 마냥 며느리로 맞이한다면 마지막까지 남의 인생만 사시는 게 되겠지. 못한다 그렇게. 오빠도 나 좋아하면서 오빠는 누구 인생 살려고? 우리 오래 있지 않고 서로 좋은 사이로 남으려면 날 오빠로만 돼. 사람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 수 있어? 은경이한테 여기 있다는 얘기 듣고 오는 길이야. 요즘 데이트 중이란 얘기도 들었고. 여자친구니? 응. 많이 가까워? 결혼할 사이 버클리 대학 물리학 박사고 너하고는 비교도 안 돼. 항상 애인 있다고 자랑하더니 빈소리는 아니었구나. 이제 눈으로 확인했으니까 나 귀찮게 하지 마. 내 행동까지 네가 이래라 저래라 할 권리 없어. 좋은 사람 만났다면서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다. 네가 상관할 일 아니야. 갈게 나. 여기 선생님께 전화 온 거 전부 메모해놨어요. 다른 건 없지? 네. 응. 한정숙 씨 들어오시라 그래? 네.
한정숙 씨. 지난번에 빠지셨더군요. 무슨 다른 일이라도 있으셨나 보죠? 저 안 오면 선생님 기다려주세요. 궁금하죠. 학교 때 가끔 수업 빠지는 재미도 있잖아요. 그러셨군요. 여행 다녀오셨다고 들었는데 기분 전환 되셨어요? 말할 줄 모르니까 하나도 재미없었어요. 스님, 저 영어 배울까 봐요. 아주 좋은 생각이세요. 남편한테만 집착해 있는 것보다 다른 일에 몰두하시면 또 다른 재미도 있고요. 주부들 병이라는 게 그래요. 자기 일은 없고 남자들은 사회적으로 자꾸 인정받는 위치로 가고 있는데 집안에만 있다 보니까 소외감도 들고요. 또 남편한테만 의존하다 보니까 자신은 쓸모없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회의감도 들게 되고요. 아주 좋은 생각하셨어요. 이번 거기 가서 실수했거든요. 거래처 사람이 당신 남편이 일 잘하고 유능하다면서 말 걸어오는데 나한테 추근되는 줄 알고 술잔을 던져버렸거든요. 그 일 때문에 그이가 오는 날까지 나하고 말 안 했어요. 지금까지세요? 내가 이혼한다고 펄펄 뛰니까 병 탄화한 다음에 해주겠대요. 박 선생님한테 다른 불만 같은 거라도. 자존심 상해서 못 살겠어요. 거들떠도 안 봐요. 한 침대에 자면서 왜 그러는 거죠? 오래되셨어요? 저 가출했던 게 그 사람 그렇게 화가 난 걸까요? 여자들은 눈치나 보면서 마냥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봅시다. 아, 보긴 밤낮 뭘 봐. 왜? 너 뭘 가지고 그래? 좀 앉아보시오. 사람 참. 자, 앉았어. 왜? 당신, 내가 묻는 대로 대답해야 돼요. 나 속일 생각 말고. 말해. 답답하게 울지 말고. 이거 무슨 돈이요? 응? 어떻게 잤어, 당신? 내가 묻고 있지 않노. 무슨 돈이냐고. 어서 난 거, 이 돈. 이 일 안 내 들여놓은 것터며 괜히 흥청청하는 다신 아무래도 수상쩍어요. 사실대로 얘기해보. 이 내 거 아니야? 맡겨놓은 거야. 누가요? 누가 당신 같은 위인한테 이런 돈을 맡겨요? 게다가 통장 이름도 당신 이름으로 돼 있던데. 필시 무슨 곡절이 있는 돈인데 사실대로 말해보, 응? 아이 거 선미 거야. 선미 거? 아, 글쎄 그렇다니까. 아니, 웬일이세요? 아, 예. 야, 그 큰일 났다, 응? 아니, 이모가 무슨... 아, 이거 아니야. 아, 만지세요. 아이고, 참, 나 이거
아이고. 아이 참 나이가. 아니 무슨 일이에요 이모부? 아 나이가 참. 이게 내가 못난 거야. 내가 언제 그렇게 큰 돈을 만져본 적이 있어야지. 내가 쓸 만큼 남겨놓고 통장에다 다 집어넣는데 네 이모 모르게 어디다 숨길 때가 있어야지. 아 그래서 그냥 사진들 뒤에다 숨겼다가 벽에 속에다 숨겼다가 아 그것도 안심이 안 돼서 내가 들고 다니다가 떨어뜨린 걸 말이야. 너 이마가 주소 들고 닭달 넣는데 말이야. 그리야 이 없는 사람은 없이 살아야 두 다리 쭉 뻗고 잔다. 아니 무슨 말씀이에요 이모부? 아 내가 그걸 받고 싶어서 받은 것도 아니고 왜 그때 너 가 있던 그 사장이 비호군으로 찾아와서 너 이모 일 안 하고 할 게 뭐가 있냐면서 취직을 하겠느냐 뭘 어쩌겠냐 해서 내 일에 비해도 남의 밥은 못 먹는다고. 아 그랬더니 너 이모 살리려면은 일 시켜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돈을 주더라. 아 그래서 내가 그냥 사양사양 했는데 이거 뭐 너한테 진 빚이라면서 너한테도 얘기를 하지 말라고. 아 그런데 내가 할 수 없이 그냥 네 거라고 했으니 네가 가서 어떻게 말 좀 해. 이거 네 거라고 여차여차 한 거라고 어떻게 좀 이렇게 둘러대라고. 응? 대체. 아이고. 아이. 아 이러지 말았는데 왜 나와 있어? 오셨어요? 예. 이모, 저하고 얘기 좀 해요. 들어가 봐. 그래. 얘기나 좀 듣자. 그 돈 제 돈이에요. 제가 빌린 거고 제가 갚을 거예요. 누가 그렇게 너한테 큰 돈을 빌려줘? 아실 건 없고요. 훔친 돈 아니고 나쁜 짓 해서 빌린 돈 아니에요. 그리고 저 이제 어린애 아니고요. 네 몸 하나 생각하고 살아갈 생각해. 나 너한테 잘해준 거 없다? 엄마 대신이에요. 엄마한테 못한 거 이모한테라도 못하면 저 죽어요. 효돈 내가 살아서 받는구나. 예, LA는 충동 구매보다는 이 카탈로그를 통한 이 계획 구매가 훨씬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게다가 이 티셔츠에는 LA를 소개하는 관광 티셔츠가 많던데 우리도 그런 걸 개발하는 게 어떨까요? 아트원 티셔츠 쇼는 금년 초에도 했었죠. 아, 그거하고 비슷한 구상입니다만은 외국인이 왔을 때 지금까지 우리나라 티셔츠에는 호돌이나 태극 마크가 등장하는 정도였는데 이 본격적인 한국 문양 시리즈 티셔츠를 개발해 보는 게 어떨까요?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기획에서 생산까지 어느 정도나 걸릴까요? 샘플은 이미 제작해 놨습니다. 아, 저도 봤습니다. 이 제주도면 제주도. 관광지 전역에 걸쳐 로컬 티셔츠를 만들어서 그 우리나라 전역 호텔 근처 관광지 샵에 보급하는 거예요. 지난번 사장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시더군요. 가서 김 실장이 보고 드리세요. 네. 계속해 보세요. 아, 이겁니다. 이 칼라 패턴. 네. 죄송합니다. 네. 아, 사모님이시군요. 고 실장도 참 너무하시네. LA에서도 온다는 소리 깜짝같지 않았더니 어쩜 와서도 준한테 없어요. 시간 어때요? 점심 할 수 있어요? 오늘만은 용서해 주십시오. 일이 너무 많이 밀려서 어쩔 수가 없군요. 그럼 언제 전화 주실래요? 알았어요. 기다릴게요. 정숙이 전화인가 보죠? 아니, 귀국해서 전화 한번 못 드렸습니다.
아, 저 이거요. 설명도 해주세요. 이게 말이죠. 이 LA하고는 섬유산업, 그 기계에 의한 대량 생산 시대는 지나고 그 고소득층을 겨냥한 부가가치가 높은 고급 의료계로 진출해야 하지 않을까. 그러지 않으면 우리나라 섬유산업은 살 길이 없어지게 돼. 저희도 캐주얼로 스타트를 했습니다. 몇 가지 고급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그 매출? 기업 공개가 훨씬 늘었습니다. 매출이 많아지고 기업이 커진다는 건 우리 같은 월급쟁이로서는 못 느껴보는 기쁨이지만, 아, 이제 이만큼 회사를 잃었으니 다음엔 뭘 하고 싶은 거? 기업이 커진다는 건 그만큼 사회적인 책임도 커진다고 봐야죠. 앞으로 장학사업이나 문화사업을 통해서 뭔가 사회에 기여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것도 듣기 좋은 소리고, 아, 남을 위해 봉사한다는 건 정말 보람 있는 일이지. 인생에 목적이 있고 그 꿈을 위해서 이루어나간다는 건 정말 좋은 일이지. 부럽군 자네가. 전 선배님이 부럽습니다. 아, 내가? 아, 이 사람은 나의 자네에 비하면 일개 소시민 아닌가? 말이 가져도 그게 행복의 척도는 아니죠. 여태껏 오직 일 속에만 묻혀서 한눈 한눈 보지 못하고 숨차게 다녀왔습니다. 회사는 커졌고 돈은 벌었습니다만, 문득 돌아보니 알맹이 없는 빈 껍데기뿐이라는 허무감이 생깁니다. 아, 집사람한테들은 풍월이지만은 남자 40대에서 50대 오는 허무감은 미드라이프 크라이시스라고 하더군. 중년 남자의 위기, 그 자넨 슬기롭게 잘 넘길 수 있을 거야. 근처에서 정 선배님하고 한잔 하였습니다. 많이 기다렸나? 웬일이신가 했어요. 며칠 전에 들었어요. 이모부께 주신 돈. 아, 그건. 고맙습니다. 알면 거절을 줄 알았는데 뜻밖이로군. 도움을 받지 않을 처지였다면 저 더 좋았을 텐데. 그런 배려 그냥 고맙게 받겠어요. 신생임 아니었으면 어쩜 이모님 돌아가셨을지도 모르는데, 앞으로 더 계속 신세를 진다는 건 무리라고 생각했어요. 어쩜 제가 먼저 얘기했을지도 모르는 거 미리 알아서 해주신 거 고맙군. 사람의 마음을 받아주니 대견하. 갚아드릴 수 있는 날 왔으면 좋겠어요. 여보세요? 선민이? 네, 선생님. 아, 내 정신 좀 봐라. 오늘 발표할 거 책상에다 그냥 놓고 나왔어. 나 지금 떠나려니까 없어. 세미나 장소를 그거 좀 갖다 줄 수 있니? 어, 나 지금 여기서 직접 출발할게. 금방 떠날 수 있지? 책상 위에 봉투 있지? 네. 어, 그거 갖고 지금 곧 떠나. 택시로, 알았지? 네, 알았어요, 선생님. 어, 사장님 지금 한인사님 방에 계시는데요. 아, 그래요? 그럼 이것 좀 사장님께 전해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네, 진성오페럴입니다. 어머, 정상무님이세요? 한인사님 방으로 전화 돌려드리겠습니다.
아, 잠깐만. 잠깐만요. 저 모르시겠습니까? 누구? 혜란이 기억하시죠? 그 고약했던 제 조카. 아. 이거 정말 반갑군요. 꼭 한번 만나고 싶었습니다. 왜죠? 글쎄요. 그때 선불 받은 돈 아직 돌려드리지 못했어요. 그럴 경황도 없었고요. 저한테 전화 주시면 됩니다. 전부들 이미 떠났거든요. 제가 대신 송금하죠. 내일 언제 어디서?